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열혈펜 뽀삐 아리 덱입니다. 일단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는 스테락이 어울리는 친구한테 스테락 두개 정도 빌드업 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아리한테 블루나 쇼진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도 빌드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버프된 야소로 헤드라이너 받고 스테락 2개 그리고 열혈펜 섞으면 또 스테락을 주거든요. 요걸로 빌드업을 해주면 피관리가 되게 잘 됩니다. 보통 피관리가 잘 됐을 때는 7레벨에도 뭐 하나 추가해주면서 그냥 8레벨을 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피관리가 잘안된 상태다. 그러면 7렘 리롤로 나르나 리븐이나 요네처럼 스테락이 잘 어울리는 챔피언들 헤드라이너 찾아주면서 요걸로 7렙 버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리가 빨리 떠줬을 때 그냥 블루 아리 주고 빌드업을 해줘도 피관리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8레벨을 오셨다면 요 조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헤드라이너는 웬만하면 무조건 뽀삐로 받아주면서 열혈펜 아이템으로 워머그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8렙 단계 때 뽀삐 이성에 요템이 있으면 진짜 안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8렙 구간에 웬만하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8렙 리롤 때는 뽀삐 2성, 그리고 아리 2성 정도만 찾아주시면 9렙까지도 진짜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뽀삐를 이모코어 헤드라이너로 뽑은 상태라면 애니 대신에 소나를 추가시켜주면서 구인수, 쇼진 요런 거를 이제 완제템에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9레벨 때 추가시켜주는 챔피언은 웬만하면 5코짜리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후반에 아칼리를 쓰면서 뒷라인 저격해주는 상대가 있거나 폭수를 활용한 배치를 할수 있을 때는 일라오이를 써주시면 되고 키아나 같은 게잘 떠준다면 그냥 키아나 써주면서 약간의 변수를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춤꾼 헤드라이너 뽀삐로 나온 상태라면 9레벨 때는 그냥 요릭 한 마리 추가시켜주면서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덱의 배치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뽀삐 아래쪽에는 무조건 아리가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뽀삐가 때리는 적을 아리가 같이 타겟팅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운데에 뽀삐랑 아리 두시면 되고, 그리고 뽀삐는 혼자 맞아도 딜을 진짜 잘 버티긴 하는데, 진짜 극후반이 됐을 때는 모든 딜을 다 감당하긴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6라운드, 7라운드 정도 때는 뽀삐가 좀 빨리 죽는 감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에코, 요릭, 니코, 요런 거를 같이 올려주면서, 앞라인에 분산 배치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뽀삐 아래는 무조건 아리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아이템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뽀삐 아이템으로는 스테락, 이렇게 두 개를 챙겨주는 게 써봤을 때 가장 괜찮았고요. 스테락을 두 개를 못 만드는 상황이라면 남은 한 자리에 그냥 탱템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거인의 결의, 상대방 AP 조합이 많다면 용발, 상대방 AD 조합이 많다면 덤불조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리의 템인데 아리는 쇼진보다는 블루가 무조건 좋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블루로 만들어주시고 아리의 템두 개는 솔직히 아무거나 줘도 상관이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은 내셔의 이빨 플러스 딜템 아니면 피읍템입니다. 아리는 어차피 단일 딜이 세서 얘가 잡아주는 느낌보다는 적당한 양념만 쳐주고 뽀삐가 녹여주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루, 내셔, 총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렇게 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거인 학살자나 방패 파괴자 요런 게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는 템들로 치감템, 마적 깎는 아이템, 그리고 방어력 깎는 아이템도 있으면 좋습니다. 뭐 요런 템들 말고 주변에 놨을 때 좋은 아이템들, 뭐 구원 같은 것도 뽀삐 아래에 두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 아이템도 끝났고,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열혈펜 뽀삐 아리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원문은 처음으로 얻는 증강체가 프리즘 증강체가 되는 차원문이고요. 자, 첫 번째 템, 돈이랑 지팡이 나왔고요. 자, 이번 판은 처음부터 뽀삐 아리 덱을 진행해줄 거라서 스테락 어울리는 챔피언 사주면서 진행해주고요. 자, 아이템 확인 100원 좋아요. 자, 디스코 나미도 안 써줄 것 같고요. 자, 아이템. 오, 벨트 좋은데요? 자, 프리즘 증강체 나와줬고요. 좀 돌려주면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네틱 신체 괜찮은데요? 이러면은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를 골라주고 싶은데, 이거 뽀삐는 체력이 높으면 그냥 좋거든요? 그래서 사이버네틱 신체 생각해줍시다. 그리고 컨트리 헤드라이너 탐켄치가 떠줘가지고 요거는 그냥 3컨트리 빌드업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야소보다는 이블린을 넣어주는 게 훨씬 좋죠. 살짝 멍 때리다가 일단 제대로 올려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겨줬죠.
자, 여기서는 레벨업 눌러주면서 진행을 해줄 거고, 자, 난동꾼도 올려주고, 야소는 이블린이랑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이버네틱도 다 받아주면서 아이템 하나씩 주면서 진행해볼게요. 이게 초반에 그냥 체력이 많으면 그냥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체력이 높아서 잘 이겨주고 있죠. 자, 니코 나와줬고요. 나중에 쓰기 때문에 일단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레벨업 누르고 다음 라운드 오랩 상점을 봐줄 거예요. 오랩 상점 빨리 봐주면서 뭐 이제 3일하나 아니면 우르곳 이런 게 빨리 나와주면 오컨트리 빌드업도 가능하겠죠. 자, 이번 상대도 오랩이신 분이고요. 연장전 카타리나 스킬.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연운을 웬만하면 먹어주고 싶었는데 뺏겼고 벨트랑 대검도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장갑을 먹어주는 걸로 할게요. 어우, 아리가 진짜 빨리 떠졌고요. 이러면은 진짜 블루 아니면 쇼진 이런 게 빨리 있다면 피관리가 진짜 잘 됩니다. 그리고 아리가 한 마리씩을 되게 잘 잡아줘서 그냥 지금 당장 써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오랩을 빨리 와주는 것도 4코짜리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또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선 어차피 헤카림도 있고 암라인 탐켄치 2성이라 잘 버티니까 KDA를 섞어주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이제 난동꾼을 섞으면 탐켄치의 체력이 더 올라가긴 하지만 KDA는 전부 다 강해지는 거라서 괜찮죠. 그리고 요거는 이블린 팔고 카타리나 사줄게요. 요거는 카타리나 지팡이 빼서 보석 건틀릿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템 한두 개 정도는 뜰 거니까 다시 그거를 카타나 뭐 세라핀 요런 애들 주면 되겠죠. 자, 아이템 대검 좋아요. 뭐 쇼진이 될 수도 있고 스테라기 하나 더 될 수도 있고요. 자, 3코짜리 챔피언들 필요 없는 건 팔아주고. 바빠. 자, 에코 나와줬고요. 이거는 레벨업하고 그라가스까지만 올려줄게요. 시너지가 너무 이쁘게 들어가는 거였죠. 자, 그리고 지금 창고에 3코짜리가 3개나 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창고가 비싼데 3코짜리들은 여기서 그냥 팔아주면서 진행을 해도 되긴 합니다. 저는 일단 가져가 볼게요. 자, 실버 증강체. 이거 뽀삐가 되게 잘 버텨서 초월 되게 좋거든요. 이거 초월로 가죠. 자, 그리고 연승이 깨져버렸습니다. 연승이 깨졌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방금 만난 분이 좀 센 거고 이대로 피관리 더 잘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벨트도 없고 연운이 또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음전자로 먹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갑바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템을 골고루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상대는 카서스. 템을 봤을 때는 그냥 빌드업인 것 같죠. 잘 이겨졌고요. 자, 나르 니코. 이성작은 되는 게 없고 전부 다 페어로만 나와주네요. 자, 그래도 일단 지금 50원 넘게 모았으니까 다 들고 가면서 가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창고가 지금 너무 비싸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조합을 바꿔주는 걸로 하죠. 일단 열혈펜 올려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열혈펜 나오는 거 하나 7레벨 때 넣어주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템도 확인. 1포짜리 챔피언. 아, 대검? 이러면 하나는 쇼진, 하나는 스테라. 약간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뽀삐 나왔으니까 그냥 뽀삐로 버텨볼게요. 이게 잘 버텨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대로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테락 뽀삐 하나 주고, 그리고 뽀삐나 아리한테 줄 템 빼고 그냥 하나씩 뭐 음전자나 갑바 같은 거 에코나 니코한테 넣어줍시다. 이번 상대에 피관리 진짜 잘하고 있는 하트스틸 빌드업이죠. 일단 암라인이 너무 든든해서 좋고요. 자, 프리즘 증강체. 일단 저주받은 왕관 돌리고 홀로그램 괜찮은데요? 이게 뽀삐가 체력이 높으면 그냥 좋은 건데 홀로그램으로 가져온 이제 분신으로 생성된 애는 체력이 또 높죠? 그래가지고 홀로그램 일단 먹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홀로그램을 먹어서 무조건 헤드라이너를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낸 빼고 요렇게 써봅시다. 진짜 그냥 버틴다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짚고 써주는 겁니다. 자, 이번 상대로도 3마리 남긴 거면 그래도 잘 맞았죠. 자, 그리고 드디어 벨트가 남아줘서 일단 벨트 먹고 이러면 스테락 두 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8렙 찍고 리롤 돌려주는 걸로 할게요.
뽀삐 아리. 아, 근데 뽀삐가 헤드라이너로 떠야 되는데. 아, 요거 안 붙일게요. 이거 무조건 헤드라이너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뽀삐 쓰는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잘 뜨는 게 정상이거든요. 큰일 났다. 일단 잠깐 요릭한테 빌드업 해주고. 아니 근데 이거 뽀삐 쓰는 사람 진짜 요즘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해요. 이제 좀만 더 돌려주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도 돌려보죠. 오호, 다행이다. 자, 이러면 홀로그램으로 한 마리 더 나와줬고, 스테락 주면서 진행해주면 이제 뽀삐가 진짜 안 죽을 거예요. 자, 한번 싸움 볼까요? 일단 상대는 7 펜타킬, 카서스 2성, 그리고 비에고도 2성. 상대도 찍을 건 다 찍었죠. 지금 요릭도 있는 상태고요. 자, 뽀삐가, 아, 이게 체력이 60% 까여야 이제, 높아졌죠. 이러면은 데미지가 743. 자, 뽀삐 버텨주고요. 자, 뽀삐 안 죽어요. 자, 요런 덱입니다. 약간 느낌 오죠? 오케이, 이겨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연운이 하나 떠줘야 이제 아리한테 쇼진도 주거든요. 연운 여기서라도 나와줘야 됩니다. 와, 다행이다. 이러면 일단 쇼진 하나 주는 건 확정이고, 요건 그냥 구인수 아리 주고, 운전자는 그냥 단일템으로 애들 체력이나 올리죠. 왜냐면 가고일 에코, 뭐 용발 니코 진짜 크게 의미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건 뽀삐예요. 자, 이번 상대 세나 삼성 덱이고요. 아니, 뽀삐가 안 죽죠. 자, 체력 강화됐고 743 데미지. 진짜 그냥 봤을 때 괜찮죠. 자, 애니 2성도 붙여주고, 이제 이렇게 뽀삐 2성 그리고 아리 2성만 찾아주면 그냥 9렙을 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렙 갈 때까지는 웬만하면 전투 위주로만 오는 걸로 할게요. 일단 클론을 만나서 쉽게 이겨졌고요. 자, 이번 상대는 4 열혈펜 4트로 데미지. 세나 덱이 이 판에 두 명 있었는데 한 분은 망하고 한 분은 삼성을 찍긴 했죠. 여긴 너무 약하다. 근데 지금 상대가 세나 2성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칼리도 못 뽑아서 이블린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뽀삐가 죽을 일이 없다.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수은장식들을 가져왔고요. 그냥 요거 사이버네틱 키는 용도로 쓸게요. 자, 이번 상대는 오컨트리, 사미라, 우르곧 뭐 요런 거 쓰는 조합이고, 이게 컨트리가 너프를 먹어서 저는 너프 먹기 전에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너프 되면 더 안 써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뽀삐가 죽을 일이 없다. 뽀삐가 때리는 애 같이 아리가 녹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초기화 시켜주고. 오, 나르 2성. 자, 이번 상대가 성공한 크루 데미지 세나 덱이죠. 여기는 키 하나도 있고요. 일단 키 하나 잘라줬고, 이게 뽀삐가 세 번을 스킬 쓰면 세 번을 찍는데 이제 그 대상이 죽어버리면은 한 번 더 찍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랑 같이 때려주는 게 스킬을 한 번 더 쓸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스태틱 애니로 갈게요. 그리고 레벨업 지금 쫙 하고 요릭 한 마리만 찾아주면 되거든요. 요릭 뭐 안 나오면 춤꾼 나무거나 섞어주면 되고요. 요릭이 떠주면 그냥 요릭 섞어주면 되고요. 일단 니코도 2성 붙여주고. 자, 이번 상대는 밸류덱이죠. 일라오이 2성 그리고 직스 2성, 나머지는 아직 1성. 아직 미완성된 밸류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프 2성 두 마리밖에 없죠. 자, 뽀삐가 버텨주고 폭발 터지고. 자, 아직도 살아있죠. 자, 요런 덱입니다. 자, 그리고 리롤 돌려주면서 요릭 나와줬으니까 바꿔주면 되고요. 자, 이번 상대는 오펜타킬 4처형자 아칼리 카서스 도합입니다. 여기 오른템이 좀 많아가지고 좀 세거든요. 카서스도 스킬을 좀 여러 번 빨리 많이 써주고. 일단 버텨줬고,
아린 죽었고요. 호피 두 마리만 살아남았죠. 근데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뽀삐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요. 아직도 이겼는데요? 찍고 자 요릭. 자 그리고 클론으로 밸류덱을 만났고요. 잘 이겨? 좋죠. 자 이번에는 본체로 만난 밸류덱. 이제 여기도 덱 강화를 좀 시켰죠. 일단 케인도 이성작이 됐고요. 지금 뽀삐가 많이 맞고 있는데도 피가 다 잘 안 달죠. 근데 키아나가 자꾸 밀친다. 아 잠깐만 아리 죽었다. 아 그래도 밸류 덱은 이제 좀 힘들긴 하네요. 그죠? 자 그럼 아칼리 카서스 덱이랑 싸웠을 때 어떻게 싸워지나 또 봅시다. 이제 아리랑 뽀삐가 같이 밀고 들어가주면 되고요. 일단 카서스 스킬도 안 맞게 배치를 해줬고 이번에는 인구수가 딸려서 무조건 맞긴 하죠. 자 그래도 아까처럼 버티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길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사춤꾼이라 피읍을 더 잘해주거든요. 찍어주고 이러면 다음에 카서스 그렇지 이겼죠? 여기한텐 절대 안 집니다.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에서는 붉은 덩굴 정령 지금 시간템이 없어서 가져와줬고요. 요릭 이성이 나와주면 확실히 더 강력해질 것 같긴 한데 요릭 이성이 나와주지를 않네요. 오케이 자 이번엔 또 클론으로 만난 밸류덱이고요. 여기가 덱이 더 강화됐거든요. 루시안도 이성작이 됐고요. 키아나도 이성작이 됐고요. 아 그리고 도장이 여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가 진짜 세긴 합니다. 자 일단 7라운드라서 마지막 싸움이 될 건데 근데 상대방 어떻게 이렇게 템을 뽑았지? 아니 도장이 1, 2, 3, 4, 5, 6, 7, 7개인데 행운의 장갑이에요. 그냥 무조건 좋은 템으로 도장이 되는 건데 완벽한 밸류 덱인데요? 여기는 이 조합이 아니라 1티어 덱을 해도 아마 못 이겼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뽀삐 아리덱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좋을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